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릴리즈 시에 백스윙과 스윙 동작에 있어서 옆구리가 많이 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몸이 많이 돌아간다. 골반이 많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이나 몸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옆구리가 벌어지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걷는 것 또한 일자로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팔이 백스윙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벌어지는 순간 힘의 방향을 앞으로 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 일로 벌어지면은 진자 운동, 무게에 의해서 일로 스윙을 하게 돼요. 안쪽으로 당겨서. 그럼 안쪽 미스가 나겠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가져온다. 그럼 억지로 앞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와요. 그럼 손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